가게 입구에서부터 허기 부추기는 향이 사람들의 발길을 잡고 있었는데요. 직화. 손님이 열이면 열이 선택한다는 메뉴는 환상의 조화를 자랑하는 연탄불 돼지 구이와 김치찌개. 낮은 가격 그러나 높은 회전율을 자랑하는 두 메뉴가 만석의 1등 공식 메뉴입니다. 얼큰한 김치찌개와 달콤한 돼지구이. 음식은 단출하지만 그 맛 한번 맛보면 잊지 못할 맛이라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천하의 미가 따로 없습니다. 깻잎은 안 넣나요, 깻잎? 여기는 맛이 깔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쩍쩍 늘어붙는 맛이 아니라 먹고 나면 개운, 입에서 개운한 그런 맛이 있죠. 어느덧 식당 내부가 꽉 찬 걸로도 모자라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보입니다. 주문하시고 잠깐만 대기하세요. 구이 하나? 진짜 애절하게 얘기하는데요. 12시 때가면 막 달려와요. 왜냐면 여기 기다려야 되니까. 여기는 오피스가 많은데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사무실 다 누운데도 오는 사람들 많아요. 일부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맛이 때문에 기다려야죠. 미식가들은 뭐 기다려서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먹고 두 번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 한 부분 없이 일정하게 구워진 고기는 고기의 육즙이 살아있어 입안에서 살살 녹는데요. 길가에서 있던 잠깐의 기다림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순간입니다. 여기 다 보면 안 타고 어떻게 잘하네. 잘 굽지. 그러니까 우리가 굽는 거랑 또 틀리니까. 손님의 입맛 한 번에 사로잡은 돼지 구이. 그 맛의 비밀을 찾아 주방으로 들어가 보니 쉴 새 없이 구워지는 연탄 구이들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연탄불로 노릇하게 구워지는 돼지 구이. 손님 상으로 나가나 했더니 냉동실로 직행합니다.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국화 냉장고로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냉동실로 바로 들어갑니다. 속성시켜. 편하지 않나요? 네? 왜 이렇게 해요? 속성을 한다? 그걸 거기 부드러워가 맛있지. 양념에 한 번, 초벌구이로 두 번 숙성시켜야 제맛을 낼 수 있는데요. 하루에 사용하는 연탄 양만 24개, 돼지고기는 80근입니다. 연탄불에 구워야 양념의 깊은 맛이 고기 속으로 쏙쏙 스며든다는데요. 연탄불에는 고기가 빠르지 않나요? 빨리 굽히고, 빨리 굽히면 고기가 연하고. 물론 다른 물론 이런 데다 넣고 뭐 이 맛이 안 나요. 여기에 사장님의 신들린 듯한 고기 자르는 솜씨가 더해지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어떤 거 자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때 탔는 거예요. 고기 굽지 정성들이고 구워야지. 정성들이고 구워야지. 윤기가 자르르르 보기만 해도 입맛이 감도는 노릇노릇한 연탄불 돼지구이 완성입니다. 만석의 비밀. 또 다른 1등 공신은 칼칼하면서도 깔끔한 국물 맛이 일품인 뭘 것 같습니까? 고기 많이 넣잖아요. 바로 김치찌개입니다. 1년 묵은 김치에 돼지고기를 넣어 팔팔 끓여주면 깊은 맛까지 추가가 되니 손님들이 입맛 사로잡는 건 시간 문제겠죠. 우리도 몰라요. 우리는 그저 이렇게 끓여. 다른 그것도 비법도 없어 우리는. 그냥 만들어도 맛있다고 해. 물어봐요. 우리는 그저 맹물에 남들은 뭐 육수 빼가 해고 뭐 어쩌고 한다고. 그런 거 없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으로 한 입의 호사를 자 누려볼까요? 입안으로 사정없이 들어가는 음식들. 어렸을 적 어머님이 해주던 추억의 맛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도 먹고 싶어요. 옛날 생각이 나서 어려울 때 시골에서 먹던 국수에다가 고기 좀 얹어 먹는 게 생각이 나. 식사 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뜸한 한산한 시간이지만 직원들은 여전히 쉴 틈이 없는데요. 바로 손님상에 나갈 새 반찬을 준비하는 건데요. 반찬도 하루에 딱 정해져 있는 만큼만 준비한다고 합니다. 달걀말이가 떨어지면 버섯볶음으로, 버섯볶음이 떨어지면 또 다른 반찬을 만드는데요. 한번 나간 반찬은 절대 재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식당의 철칙. 가족들에게 만들어준다는 마음으로 준비한다고 하니 한 끼 식사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겠죠.